지난 2012년 이른바 오원춘 사건 이후 수원 지동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막기 위해 지역에 경찰서를 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했는데요. 현재 부지가 정해지고 거주민들이 이주를 마친 상태인데 지지부진한 공사에 일대가 슬럼화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수원시가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지동에 자리한 팔달경찰서 부지입니다. 집들은 모두 비어있고 곳곳엔 각종 가재도구와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일대는 지난해 2월 보상 절차를 마치고 주민들이 모두 이사를 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면서 일대가 슬럼화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닐 때마다 여기에 진짜 불량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있지는 않나 싶고 그런 게 많이 걱정됐죠. 사건 사고가 솔직히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그런 게 제일 불안하고. 부지 확보와 설계, 예산 등을 이유로 공사가 미뤄져 왔던 팔달경찰서. 주민들의 안전 우려에 수원시는 경찰, 지동 주민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대는 마침내 설계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성면 해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해주셨어요.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점검해서 최대한 착공과 준공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면 해체와 문화재 시골 조사 등을 거쳐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2024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서 공사가 다소 지연됐지만 향후 과정에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계정에서 예기치 못한 추가 예산 확보, 추가 행정 절차가 소요되어 지연되었으나 향후 공사 일정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경찰서가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일대를 점검하는 등 안전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